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4년 1월,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10주 과정에 걸쳐서 이제 진행하게 되는 기본 이론 강의를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뭐 다들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공부가 완전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한번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하실 텐데, 우선 이 강의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뭐 어떤 것에 초점을 두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물론 요거 제가 이제 OT 영상 찍은 게 있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 강의를 활용하시려고 오신 거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본 강의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게 될 거는 우리가 1차 시험, 지금도 이제 2차 시험이 이제 한참 진행 중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유초는 다음 주에 이제 실전 2차 시험이고, 중특도 이제 그 다다음 주쯤에 이제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2차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좀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조금 이제 덜 불안하게 우리가 이제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차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발휘해서 고득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한참 남은 것 같지만 또 1년이 진짜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보시고 이제 그 결과가 또 이제 다 끝까지 반영이 되는 거니까 우선 그 1차 시험을 위한 가장 첫 걸음이 바로 기본 이론 강의가 되는 것이고, 이 기본 이론을 어떻게 처음에 잘 정리해 두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앞으로도 지금 계속 말씀드릴 건데, 이 기본 이론이라는, 기본 이론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양이 정말 방대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강의에서 이론이라고 해서 사실 되게 정말 말 그대로 기본적인 것만 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넓고 깊게 다 하려고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할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조금 생각보다 내가 복습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내가 계획한 시간보다 막 이렇게 막 미뤄지기도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막 조급한 마음이 처음부터 생겨가지고 욕심이 많을수록 좀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급하게 해버리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지금은 절대 조급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몇 달만 지나서 지금 이 시기를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진짜 조금만 더 천천히 차근차근 해둘 걸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자꾸 아, 빨리 하고 넘어가는데 불안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다 아는 것 같고 막 이런 게또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정말 전혀 1도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속도와 학습력과 이해력과 속도 이런 거에 맞춰서 차근차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바로 이제 이 고득점,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1차에서의 고득점을 위한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이론이겠죠. 이론을 모르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고요. 요즘에 문제는 단순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게 되는 이 이론 강의의 전 과정이 내가 고득점을 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 기본 이론 강의 동안은 처음부터,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공부할 때부터 당장 외우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진짜 그건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가 없어요. 기본 이론 특학 같은 경우는. 물론 단순 암기를 해야 되는 영역은 있지만, 기본 이론 특학의 이론 같은 경우는 이해를 잘 기반을 해주고, 이해 기반의 암기를 하셔야지, 처음부터 뭐가 외워지고 안 외워지고는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를 잘 하잖아요? 그럼 저절로 외워지는 게 50% 이상입니다. 정말 그래요.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고, 믿으시고, 정확하고, 충분한 이해를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자. 나 스스로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최대한 좀 상세하게,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항상 저도 이제 신경을 쓰는데, 그래도 각자 이제 또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계속 점검하시면서 내가 이 강의를 듣는 동안 최대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걸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이 강의에 저는 이제 연간 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가 있고, 기출 분석 강의가 있고, 기출 변형 있고, 문제풀이가 있고 한데, 강의마다의 포커스가 뚜렷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강의마다 솔직히 뭐 반복적으로 하자면 물론 반복을 하죠. 이론은 지금 시작해서 실전 모의고사 할 때까지 계속 강의 안에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복을 하지만 그래도 그 강의마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커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제 강의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론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이해하자.
이해하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두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항상 잊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탄탄한 이론이 토대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외울 수도 있고 적용할 수도 있고 답안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정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해서 충분하지 않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 이제 첫날 오시고 하시면은 처음 강의를 뭐 수강하시고 인강도 마찬가지 하실 때는 또 막 이제 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다가 점점 이게 여러분 오늘 첫 주만 그래도 약간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지 당장 다음 주부터 진짜 할 게 막 엄청나게 불어나거든요. 눈덩이처럼 그러다 보면은 그 양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던 걸 까먹으세요. 까먹으실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양에 치이고 막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계속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10주 동안 천천히 차근차근 보는 모든 과정이 그게 바로 토대가 되는 것이고 고득점의 토대다. 이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공부하실 때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특학 같은 경우 특학뿐만 아니라 중특이시면 교육학도 보실 거고 뭐 교육과정도 보시고 초특이시면 유아특수교육 개론도 보실 거고 다 한데요. 그 전체적인 과목을 봤을 때도 여러분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하실 때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어떤 한 가지에 너무 치중하시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시기별로 나는 지금 1월부터 특학에 완전 올인할 거다. 교육학은 3월부터 해야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시험 과목을 매일 공부하실 때 전체적으로는 계속 크게 보셔야 돼요.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를 조정해야 되냐면 비율을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특학 이론을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지금은 내가 전체 100% 공부하는 거에서 한 50-60%를 70%를 특하게 쓰고 20%를 교육하게 쓰고 10%를 이렇게 해야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금 비율을 바꾸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해야지 한쪽에 뭐 한 시기에 하나에 초점을 두고 막 한다. 이거는 정말 적절하지가 않은 방식이에요. 그거 하나 알아주시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여러분 특학 내에서도요. 특학 내에서도 보면은 제가 늘 보면은 이렇게 좀 편식하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은 우리 특학 안에 너무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취향이나 적성에 맞지 않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장에 보다 보면은 막 수학 나오고 의사소통장에 보면은 국어 문법도 좀 봐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각장애 같은 경우 뭐 점자 놓여야 되고 막 이런 특징적인 것들이 영역마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막 너무 하기 싫고 이런 거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어떤 영역은 막 재밌는 건 열심히 하고 재미없는 거는 끝까지 미루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시험 직전에 아 제발 이거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돼요. 공부 안 해놓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어디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특히 지금은 그렇게 가려 살 때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시험인데 내가 오늘부터 시험 준비하기로 그냥 결심을 갑자기 했다. 벼락치기 해야 된다. 그럼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하실 거기 때문에 특학에서 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걸 부딪히셔야 돼요. 부딪혀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공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걸 포기하시거나 처음부터 포기하시거나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전 영역을 골고루 꼼꼼하게 이해하는 거에 초점을 두셔야 되고요. 저도 강의 내내 그렇게 전 영역에 대해서 골고루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다 자세하게 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강의의 포커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안내를 해드린 사항인데요. 이제 강의 수강하시면은 아마 제가 또 1월에 또 기출 교재도 개정하고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1월 당장은 아니고 요 연계 특강은 2월 중으로는 다 제공이 될 겁니다. 2월 안에는. 그래서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점자 특강, 그 다음에 유아특수교육, 유아특수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따로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연계 특강은 법이랑 점자 특강이 될 텐데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직강으로 바로 촬영을 여러분들 또 뭐 추가적으로 오셔서 할 수도 있고 일정이 여의치 않으면 제가 따로 촬영해서 올해 따로 촬영해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건 이따가 일정에서 확인하실 건데 또 중특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중특의 전환교육 있죠. 근데 전환교육도 유특 초특은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전환교육에 해당하는 거는 본 강의 일정 안에는 없지만 그것도 추가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건 따로 특강은 아니니까 그냥 써놓진 않았는데 왜냐하면은 그냥 기본 이론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도 할 거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인강 수강하시는 선생님이든 직강으로 오신 선생님이든 여러분 지금 진짜 이거를 만약에 이런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지금 아직 내 방향이 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거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빨리 결정해서 빨리 고민해서 빨리 결정하시고 빨리 해보고
그리고 아닌 거 있으면 빨리 고치고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시면 계획을 세우셔서 알려주시든 뭐 어떻게 하시든 하셔서 개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잘 생각해 보시고 그냥 미루지 마시고요. 나 좀 지금 좀 갈팡질팡 아직 잘 모르겠다던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스터디 같은 경우는 직강의 안에서 제가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끼리 종종 거의 뭐 하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의 복습 스터디 이런 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또 퀴즈 나눠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 끝나고 잠깐 남아서 확인하는 거라던가, 뭐 끝나고 오늘 강의 중에 몰랐던 거 같이 공유하면서 얘기해 본다던가, 뭐 다양하게, 아니면 법 외운다던가 뭐 등등등. 요거는 이제 차차 보시면서 상황에 따라 희망하시면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 이제 본 강의 외에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알아주시고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에서 사용하게 되는 교재 자료 다시 한번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 특수교육액 2022년 거 쓰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요거 네 권짜리고, 이거를 제가 또 고민을 잠깐 했어요. 2년을 썼거든요. 22년 초반에 나와가지고 2년을 쓰고 개정을 할까 하다가 크게, 물론 추가할 게 있어요. 그래서 최신의 강론 자료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 약간의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또 비슷해요. 사실 특수교육학이라는 이 이론이 사실 어떤 새로운 책이 나온다고 해서 막 뭐가 막 다 뒤바뀐 게 나오지 않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예시, 조금 더 뭐 강조되는 뭐 초점이 다른 것, 아니면은 뭐 공학이라던가 막 이런 것들은 계속 많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만 추가하면 되는 거라 그냥 이 책을 그대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대로 쓰기로 해서 그 책입니다. 그래서 네 권짜리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교재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걸 그대로 쓰냐 개정하시냐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맥교재 안내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 이유가, 이제 맥교재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알고 사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맥교재는 약간 소문이 막 양이 너무 많고 너무 막 글이 많고 막 이렇게 보기가 처음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근데 이걸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맥교재를 만들 때 전 뭐 맥교재가 지금 여러 차례 계속 개정이 되어서 계속 맥교재이긴 한데, 처음 제가 예전부터 이론교재를 만들 때 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저의 목표는 뭐냐면 이 이론교재를 가지고 1년 내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이론교재를 만드는 그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담아서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을 최소화하자라는 게 그냥 저의 목표예요. 이론 교재. 그래서 이론 교재가 이제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컨셉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약 자료로 만들 것이다. 아니면은 뭐 저처럼 많은 자료가 있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정해서 이제 하게 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론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넓고 좀 방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가지고 보면서 추가적으로 책을 또 사야 되고 또 봐야 되고 이런 걸 최소화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만 해놓은 걸 보시면은, 물론 점점 여러분들 요약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처음 기본 이론을 이해하실 때라던가 이론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맥락 안에서 글을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요약된 것만 딱딱딱 보고 그것만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맥락에서 설명이 되는 것이고 어떤 흐름 안에서 이게 적용되는 건지를 보시면 훨씬 좋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줄글로 다 담아놓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도를 아시고 책을 보시면은 훨씬 잘 활용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맥교재 안내 영상을 짤막하게 한 게 있으니까 뭐 안 보신 분들 혹시 필요하시거나 좀 왜 이렇게 책을 두껍게 만들었을까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특수교육의 맥교재 그거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본 이론 강의에서 항상 하는 게 맥교재가 이제 여러 줄글들이 있고 하고 제가 또 필기를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필기를 아주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 하는데요. 약간의 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뭘 가지고 하느냐? 마인드맵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맥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이제 소책자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갖고 이거 네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무튼 그거 이따가 확인하시고 맥가이드북이라는 마인드맵 교재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학원 교재, 강의용 교재예요. 이거는 이제 22년에 있던 게 있는데요. 그건 이제 지났고 그건 오탈자 같은 걸 좀 수정해서 작년에 23년에 나온 맥가이드북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맥가이드북은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맥가이드북. 그래서 마인드맵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도 그냥 우리 첫 시간이니까 몇 가지만 또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면, 맥가이드북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 맥교재 있죠?
몇 교재에 따라서 그대로 만든 책의 틀이에요. 그래서 몇 교재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뭐 강의는 활용하지 않으시고 몇 교재만 보신다면 또 이제 뭔가 틀이 필요하시면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몇 교재에 나와 있는 마인드맵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축약하실 수도 있어요. 나만의 마인드맵을 만들거나 할 때. 저는 이 맵 가이드북을 만들 때 이제 몇 교재 있는 걸 그대로 그 틀을 따라서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제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키워드 적으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는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많이 활용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가 바로 필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필기는 따로 하시고 나중에 그냥 복습하시거나 혼자서 볼 때 활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습을 할 때 미리 그냥 마인드맵 눈으로 익혀두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활용을 하시자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요런 하나하나를 다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교재를 어떻게 사용할지 앞으로 복습은 어떻게 할지 맵 가이드북은 나는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거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좀 체계적이지 그렇지 않으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뭐 남는 것도 없고 막 정리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 나 이 맥 가이드북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정리 같은 경우도 여러분 기본 이론 하시고 이제 나만의 자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서브노트를 만드실 수도 있고 단권화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단권화를 하시는 건 이제 맥 교재 많이 하시는데요. 맥 교재 자체도 이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추가할 게 그렇게 많지 않고 뭐 기출 내용 같은 거 추가하시고 이렇게 뭐 조금씩 추가를 하시면서 단권화를 하시는데 그때 단권화를 하실 때도 그냥 또 이렇게 두꺼운 책만 계속 보면은 뭔가 틀이 안 잡히면 안 돼요. 머릿속에 구조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단권화를 하면서 이제 틀이 필요할 때 마인드맵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몇 교재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마인드맵 아무튼 이건 이따가 수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교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오늘 받으신 자료 중에서 제가 매주 이제 영역별로 나눠드리게 될 것이 여러분 보시면은 대표 기출 문항이라고 있어요. 그죠? 제가 이번에 문제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는 우리가 영역이 좀 여러 가지죠. 그죠? 자잘한 영역들.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특수교육, 공학, 특수교육, 평가 이걸 다 볼 거라서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출 문제를 항상 기본 이론 할 때 같이 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 기출문제도 이제 계속 누적이 되니까 진짜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보고 확인할 만한 문제. 그래서 좀 간단한 문제들 좀 실려 있기도 하고 객관식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올해 문제도 좀 실어놨거든요. 매년 이제 올해 문제로 좀 반영하는데 최근에 문제 스타일. 아 내가 공부한 이 영역에서 통합교육에서 최근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구나. 한 번씩 맛보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출은 여러분 기본 이론 지금 처음 공부하시거나 그러면은 지금 하면서 기출도 보고 뭐도 보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기본 이론에 완전히 초점 두시고 문제는 차차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래도 내가 공부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플러스 내가 공부한 내용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간단하게 점검하는 용도로 맛보기로 매주 영역별로 대표 기출 문항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퀴즈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퀴즈도 여러분 보시면 간단하게 퀴즈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건 정말 기본적인 내용 영역별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복습하시면서 뭐 보신다던가 아니면 이걸 다 모으시고 앞으로 계속 꾸준히 반복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요거 다 묶으면 이제 전 영역 퀴즈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앞으로 여러분들 이론은 지금 시작해서 이제 시험 칠 때까지 반복하는 거니까 그때 반복할 때 점검용으로 쓰시기도 해요. 아무튼 퀴즈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나간 게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이랑 뭐 이제 두 가지 평가 도구, 검사 도구 자료가 있어요. 조금 이제 두툼한 자료가 있죠. 그런 식으로 매주 이렇게 막 꼭 다 나가고 이런 건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교재에 없으면서 최신 강론이고 영역별로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거 따로 정리해서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매주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받으신 거 여러 가지라 빠진 거 없는지 그런 거 그때그때 잘 확인하시고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첫 주에만 나눠드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올해 하면서 처음 이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기본 이론 강의가 기본 이론 강의든 기출문성 강의든 이제 강의가 보통은 8주, 10주, 막 12주 이런 식으로 이제 되잖아요. 그게 금방 지나가지만 짧지 않은 과정인데 제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특히 작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막 굉장히 꾸준히 잘 하시더라고요. 꾸준히 이제 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하시는데 또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막 조금 빠질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그리고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레이스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 이론 안에서 10주 동안 끝까지 우리가 이제 봄이 될 때까지 종강할 때까지 처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할 때 그런 의욕과 그 다음에 집중력 이런 걸 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이제 보통 요즘 막 너무 많잖아요. 뭐 스터디 플래너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골 트래커라고 이제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점검 자료입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점검 자료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전부 다 이 이론 강의의 일정에 맞춰서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점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쭉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점검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떤 분들은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성향도 다르고 공부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나는 뭐 너무 체질상 안 맞아 그러면 뭐 안 쓰셔도 되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는 이 공부가 장기적으로 일정하게 꾸준하게 해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조금 체질상 안 맞거나 해도 스스로 자기 점검하고 좀 꼼꼼해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체계적이어야 해요. 1년 내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도록 이제 뭐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여러분 각자의 모든 분들의 이 강의를 수강하기로 하셨으면 목표로 꼭 삼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강의. 여러분 이제 직강 오시는 분들도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빠지지 말고 무조건 온다. 무조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강의를 일단 완강한다. 인강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이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강과 인강은 장단점이 있는데 인강은 사실 뭐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뭐 한 점이 있지만 정말 자기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죠. 인강하면서 보시면서 멀티 진짜 많이 하시고 이거저거 그 다음에 자꾸 미루게 되죠. 아무래도 지금 실시간이 아니어도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인강 수강하신 선생님들도 정말 그러지 말자. 진짜 이 소중한 시간, 이 소중한 나의 시간을 그런 식으로 이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강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 복습. 예습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시죠?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복습. 근데 여러분 뭐 자료 정리 하실 거잖아요. 단관화를 하든 그 다음에 서브노트를 하시든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는 거고요. 복습은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복습과 동시에 자료 정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계획으로 하시는 게 나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가장 이것만은 복습 안에 포함시키자라는 걸 또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교재 읽기 해당하는 부분 그러면서 내가 알아보겠는 것과 잘 모르겠는 것 체크하면서 보기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복습은 이만큼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걸 꼭 결정하세요. 오늘 결정하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내가 강의에 뭐 필기했던 거 다시 정리하기 뭐 뭐든 할 게 많죠. 그래서 몇 교재 읽기 뭐 몇 교재 표시하기 뭐 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복습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장 공부가 잘 되고 복습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방식을 찾아서 그걸로 복습하는 계획을 하시고 복습을 빠짐없이 꾸준히 하는 거 그게 목표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자료 정리 요거는 우리가 10주잖아요. 10주 동안 여러분들 각 영역별로 자료 정리 완성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오래 걸리거든요. 단권화를 하든 서브노트를 하든 그래서 복습하는 거랑 자료 정리하는 건 별개의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유 있게 계획을 하셔가지고 자료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여러분 만약에 서브노트를 하기로 했죠. 그러면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아 토요일, 일요일 날 바짝 해가지고 그 주에 하는 거 다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대로 못하고 막 쫓겨가지고 막 머리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으로만 타이핑하고 있고 베껴 쓰고 있고 그거 아무런 공부가 안 됩니다. 그거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료 정리는 이제 일단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생각하시고요. 그걸 가지고 한 1주, 2주 정도 해보세요. 해보면 대략 내가 생각한 거랑 속도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계획을 그때 또 좀 조정하시면서 차근차근 꼼꼼하게 정확하게 제대로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10주 안에 이제 계속 일정에서 미루지 말고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완강하는 거랑 복습하는 거. 근데 자료 정리는 내 속도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기다가 요거는 앞에다 여러분 그냥 각자 한번 내가 기본 이론 강의에서 난 이것만큼은 하겠다라는 거 그냥 한번 써보시라고 으쌰으쌰 하면서 지금 새해고 하니까 써보시라고 비워놨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강의 순서대로 쭉 나열해 놓고 강의 수강할 때마다 그 다음에 복습도 여러분 혹시나 이제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자료 정리도 마찬가지 체크해 주실수록 해 보실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강의 순서는 여러분
이제 이따가 또 일정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냥 순서로 했습니다. 우리가 1주차, 뭐 2주차 이런 건 거의 지켜지는데요. 하다 보면은 조금 미뤄지기도 하고 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순서대로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폐가 5주차에 완전히 딱 끝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학습장애를 조금 미리 땡겨서 할 수도 있고 여유가 있으면 이해되시겠죠?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차별로 요거 제가 그냥 알아보시겠지만 혹시나 하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주차별로 이제 각각 이제 해당하는 영역을 제가 미리 그냥 써놨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약간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요렇게 한번 하는 게 오히려 강의 특히 직강 오시거나 인강도 마찬가지지만 직강 오시는 경우도 또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니까 막 중간에 졸리고 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저는 이제 강의를 한 60분 정도 하면은 가장 여러분 좋으실 때 제가 자꾸 이제 하다가 중간에 끊기가 좀 아쉽고 약간 그래서 좀 길어질 때도 있어요. 한 강의. 그래서 한 강의. 근데 제가 진짜 90분, 80분, 90분은 안 넘게 하려고 이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강의 있잖아요. 그죠? 한 강마다 여러분들이 수강하시고 뭐 있는지 간단하게 뭐 통합교육의 정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써보시면 요렇게 하나씩 그냥 쉬는 시간 되자마자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하는 것 자체가 한 번 또 기억하게 되는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이런 거 했구나라는 거. 그래서 제가 비워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의를 제가 15번까지 해놨는데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강의잖아요. 하루에 보통 한 6, 7개 강의 될 거예요. 그래서 15개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막 보강하고 이러지 않으면. 그래서 15번까지 해놨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긴. 그래서 강의 내용 한번 간단하게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강의 들은 것 중에 이건 정말 모르겠다 이런 거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적어두시면 나중에 훨씬 정리가 좀 빠르게 체계적으로 되시지 않을까 해서 비워놨고요. 그 다음은 복습. 복습이랑 자료 정리 부분은 제가 몇 교재에 있는 순서를 다 적어놨어요. 아예 이렇게 다 적어놨으니까 몇 교재입니다. 약간 요 부분은 좀 생략해도 되겠다라는 한두 군데를 빼고는 제가 몇 교재 목차를 큰 목차 영역별로 그죠? 근데 첫 주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놓은 거고요. 다음 이제 영역부터는 그냥 한 영역에 대한 하위의 목차를 쭉 적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목차별로 여러분 요거도 몇 교재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에 좀 적응하시기 전에는 내용이 좀 적지 않다 보니까 집중해서 읽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저는 복습하실 때만큼이라도 그리고 여러분 이러실 수 있어요. 읽었는데 아 그냥 마치 소설책 같은 거 읽은 것처럼 읽었는데 다 기억나지 당연히 기억 안 나죠. 근데 여러분 이걸 계속 꾸준하게 어떤 맥락 안에서 읽잖아요. 그게 다 머릿속에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언가를 이해하는데 훨씬 배경 지식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당장 몇 교재를 읽으면서 막 공부가 됐다 아니면 막 이거 알겠다 막 다 기억나 이런 게 전혀 아닐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으면서 수업 시간에 했던 키워드 보이면 표시하고 기출 나온 거 표시하고 막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제가 이제 복습을 하실 때 몇 교재를 정독하시는 걸 꼭 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퀴즈 풀었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러면서 또 다시 볼 거 요 목차별로 해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페이지는 자료 정리도 목차별로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영역이 끝까지 쭉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이건 뭐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강의를 끝까지 완강하는데 이거대로 한번 좀 이렇게 습관을 잡아서 해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어요. 되셨죠? 그래서 자료는 지금 설명해 드린 건 이거 골트래커 이거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위에 있는 다섯 개는 매주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게 될 자료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강의 일정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첫 주부터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거도 제가 이제 1주에서 우리 한 3주 정도까지는 행동 지원까지 해서 1권의 내용이고 이건 여러분 다 보시면은 장애 영역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든 장애 영역에 다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과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순서대로예요. 그리고 연간 계획의 모든 이제 모의고사 직전까지의 모든 강의는 이 순서대로 기출 변형부터 해서 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가 일단 뭐 기본 이론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적 장애를 볼 때든 정서행동 장애 또 특히 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학습 장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장애 영역별로 적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전략이나 이런 게 그냥 바로 봐도 물론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이 앞에서 통합교육에 해당하는 것이라던가 특수교육 평가 이런 거 기본적인 개념, 공학에 대한 개념, 특히 행동 지원
이런 거 미리 봐두고 원리를 알아두고 이론을 정리해두고 보시면 앞으로 그냥 적용해야 하면 되는 것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먼저 하고 보시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의 영역별로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 일정은 여러분 알고 계셨죠? 중간에 우리가 구정 설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가 설이 딱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래서 요 주에는 2월 5일이 월요일이고 그 주에 금, 토, 일 막 이렇게 설일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또 많은 강의들이 있고 해서 강의실을 이제 확보할 수가 어려워가지고 2월 5일에 하루 수업을 할 거예요. 하루. 요 주에는 설이 있는 주간에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못한 걸 여기 10일입니다. 잘못되어 있는데 아무튼 10주에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해서 보강을 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학습장애가 여기서 시작되는데 학습장애를 뭐 많이 못하고 좀 미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정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 보셨고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강의는 저는 이제 제가 할 것과 여러분들이 할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매 강의마다. 근데 이제 기본 강의를 생각해, 이론 강의를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전 영역을 골고루 꼼꼼하게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이해를 정말 쉽게 잘 하실 수 있게 설명을 잘 해드리는 게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냥 제가 설명해드린다고 해서 그냥 듣고만 계시면 안 돼요. 모든 공부가 다 그렇지만 특히 이 이론 정리를 하고 하실 때는 계속 여러분들 스스로도 엄청 계속 머리를 쓰시면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강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때까지 공부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자기 주도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활용해서 보세요 등등등을 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사항인 거예요. 제가 다들 상황이 다르고 학습하는 타입이 다르고 한데 누군가가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이건 정말 맞지 않은 조언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각자 정말 다르거든요. 내가 공부할 잘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다를 것이고 방법도 다르고 하니까 그걸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고요. 내가 내 공부를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능동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너무 뻔한 말인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자기주도적으로 하자라는 거 정말 강조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초인지적으로 학습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초인지는 앞으로도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초인지는 메타인지라고도 하고 초인지가 뭐죠 여러분? 초인지? 나의 인지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 나는 지금 어떤지,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모르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공부는 힘들기만 힘들고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면 쑥쑥쑥 넘어가겠죠. 근데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런 걸 계속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인지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울 건데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게 아주 초인지적인 어떤 내용 중에 아주 큰 부분이고 그 자기관리라는 거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자기점검 이런 게 있어요. 자기점검 이거 나중에 우리 공부할 거예요. 자기점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그래서 제가 골트래커 만들어서 드린 거예요. 매주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점검은 뭐냐면 내가 하기로 한 걸 했다 안 했다 아니면 우리가 이거 하기로 했는데 이거 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OX 같은 거예요. 이렇게 어떤 여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스스로 계속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뭘 하셔야 되냐면은 자기 평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 주에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여기까지인데 내가 이걸 얼마나 달성했느냐 스스로 알거든요. 그건 누가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계속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브노트를 만들겠다는 이 방법이 나에게 맞나 안 맞나 맞는 방법인가 이런 것도 빨리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고칠 거 있으면 빨리 고치고 교정을 해가면서 보셔야 되고요. 처음에 나 이거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무조건 해야 돼. 그런 건 진짜 맞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기 점검하고 자기 평가하고 스스로를 계속 관찰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잘 제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시는 그런 학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초인지적인 어떤 학습법 이런 것도 막 있어요. 뭐 중고등학생들 공부할 때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 막 그런 걸 세세하게 보기보단 제가 써드린 건 그냥 정말 크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초인지를 발휘를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오늘 당장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강의를 하면서 복습은 언제 얼만큼의 시간을 써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거 꼭 결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리는 내가 서브노트를 할지 마인드맵을 뭐 활용을 할지 단권화를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결정하셔야 되고 당장 오늘 진도 우리 많이 나갈 거기 때문에 당장 복습 하루라도 이제 하셔야지 그 미뤄지면 안 돼요. 복습이 한 번 두 번 미뤄지면 진짜 너무 많아져서 이제 손 놓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결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10주 동안의 루틴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일정하게 여러분 이거는 뭐 10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험 칠 때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일 병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교 다니는 분들 다양하지만 어쨌든 내가 처한 그 상황 안에서 루틴을 만들어서 일정하게 단순하게 생활하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시험 칠 때까지 1차 시험 칠 때까지 이해되시겠죠? 그게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하려고 한 걸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게 자신감도 가지게 되고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뭐 계획 한번 했다가 아, 내가 막 오늘 다 안 해버렸다. 그럼 굉장히 막 자괴감이 들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반복이 되면 특히나 더 그럴 것이고.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거대로 하시면 훨씬 공부도 우리 이왕 하는 거 좀 즐겁게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이렇게 체계적인 루틴을 만들어서 하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재밌게 즐겁게 공부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강의 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이왕이면 여러분 이 강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기본 이론 정말 탄탄하게 잘 정리하면서 강의를 끝까지 잘 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0분 정도만 쉴게요. 50분부터 할게요. 7분 남았네요. 50분부터.